안녕하세요. 예. 우리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응시하는 정규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수험가의 베스트셀러, 면접의 정석 저자입니다. 예. 이 시간은 이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인문과 자연을 준비하시고, 지금 1단계를 기다리시는 우리 수험생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은 일단 모집 정원이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현재 약 1672명 정도를 뽑는다. 그죠? 평균 경쟁률이 보통 이제 직균에 비해서는 높죠. 높은데 과마다 편차가 좀 심하다. 뭐 4대 1 되는 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것보다 훨씬 높은 과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2배수를 선정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어. 그죠? 2배수를 여기 선정하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냐. 예. 발표가 지금은 11월 18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능이 17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수능 보고 다음날 이제 2배수가 선정되면 바로 이제 이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서울대 일반 전형을 지원하신 친구들 보면은 보통 19일날, 20일날 논술 전형하고 좀 겹칩니다. 그죠? 겹죠. 그래서 아마도 일반 전형을 바로 준비하시는 수험생도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논술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또는 월요일부터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도 계실 거야.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면접일은, 그러면 보세요. 지금 면접일이 여러분들이 25일에서 26일이야. 서울대 일반 전형이. 그러면 수능 끝나고 거의 준비하는 시간이 뭐 4일이나 5일 정도 많아요. 5일이죠. 그것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지금 일반고 학생들도 그렇지만은 특목고 같은 친구들 보면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져가지고 그죠?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면접 비중은 우리 다 아는 것 같이 50%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서류 전형 이후에 결국 1단계 점수를 알고 그죠? 1단계 점수 100%에 면접 100%니까 이제 50%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이제 면접 비중이 50% 된다. 그러니까 면접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렇게 갑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풀어내야지, 그죠? 합격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계략적인 건 우리 얘기했어. 요거 먼저 정리를 해볼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뭐 경쟁률이 편차는 굉장히 심하죠. 뭐 4대 1부터 뭐 20대 1 과까지도 편차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다음에 18일날 여러분들이 2배수를 선정하는데 18일날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 선정이 되면은 보통 서울대학교가 선정을 한 5시 정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시. 5시에 선정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19일부터인데 19일이나 20일이 또 논술하고 겹치는 친구들이 많아. 논술하고 겹치는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되겠고요. 준비를. 그다음 면접 비중이 굉장히 강하다. 50% 된다. 예,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제 책에 있는 면접의 정석이라는 거,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을 주로 타겟을 잡은, 제가 이제 면접의 정석이라는 책에서 앞부분에 그 좀 발췌를 했습니다. 우리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대 일반 전형의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이제 기출문제 남았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들, 저 2015년도에 일반 전형을 이제 여러분들이 봤는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이 2014년도까지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2014년도까지인데 문제 자체가 공개가 안 됐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는 일반 전형 본 친구한테 주먹구구식으로, 야, 뭐가 나왔는가. 그렇죠? 제시문이 복잡하면 복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강생들의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이제 책을 계속 발행해 오다가 작년부터 이제 문제가 공개됐죠. 문제가 공개됐는데 해설은 공개는 이제 안 돼 있고, 그죠?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작년에 계속해서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어떤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에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영어 제시문하고 한자어도 출제될 예정이다라고 뭐 요강은 돼 있어요. 뭐 작년에도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일단 난이도도 상당히 인문계는 낮았다. 그죠? 인문계는 교과서를 기본하면서 난이도가 제시문 자체가 그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자연계를 볼까?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제시문이 문제야. 수학 제시문이. 수학 제시문의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할 때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아, 이거는 아마도 서울대학교 그 수학 학과장이 그 전에 이제 재작년에 좀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경영이나 보세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농생대, 농경대, 소비자 등 의리학과, 의리학과 같은 게 인문사회가 공통으로 이제 지원하죠. 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지원하는 인문계 수험생들께서는 수학의 공통문항을 풀어내야죠.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접근법이 수능하고 좀 틀려. 문제 자체가 까다로운 것보다도 접근법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특목고 같은 경우, 모 특목고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친구들부터는 2학년부터 2학년 겨울 방학부터 서울대학교 일반을 목표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요, 인문계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이제 반에서 보통 한 서울대 일반 한 4명, 5명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 특목고에서는. 그럼 얘네들끼리 스타들이 만들어. 스타들이 만들어서 뭐 신문도 같이 이제 스크립에서 보고, 그죠? 신문 기사 같은 거에 서로 토론하고, 자기들끼리. 그 다음 수학 문제 갖다 놓고 스타디하고. 제가 이 수학 문제를 좀 봤어요. 갖고 와봐라. 근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고 하더라고. 보통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일반고 친구들은 아예 지방 같은 데서는요. 서울대 일반을 지원하려는 엄두 자체를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일반의 어떤 전형 학생들 보면은 서울이나 경기도, 그죠? 그쪽? 그쪽 지역이 주로 이루고 있으나, 그러니까 지방의 학생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 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접근법이야.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전교권 학생들도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수능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훈련을 했을 때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보면은 제가 지금 문제가 이거야.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서울대 일반을 지원한 친구들 보세요. 수능 끝나고 나서 뭐 대치동에 다 와. 뭐 대치동에 오면 학원에 오면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수강을 합니다. 그럼 문제 자체 난이도가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가 죽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낙향해.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지방의 친구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을 듣기 위해서 대치동을 옵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계속 서울대를 준비했던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단 말이야.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 그럼 아이들은 그거 보고 아예 기가 질러.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다. 여러분들이 특히 제 강의를 듣는 지방에서 서울대 일반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그런 거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자연계는 올해는 난이도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거는 뭐 실제로 그쪽하고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 같이 자연계를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좀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야. 일반 전형의 면접도, 그러니까 지원가에 대해서는 어떠니? 직인 면접처럼 전공적성 적합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일반에서 고려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생기부나 자소서는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교수님이 계속 나와. 근데 교수님에 따라서는 직인처럼, 그죠? 지원 동기라든지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은 깔고 가야 돼. 뭘 깔고 가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일반 전형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일반 전형을 내가 준비할 때 면접에서 기본 되는 거 있잖아. 아마도 생기부에서는 작년 같은 거 수험생님은 거의 뭐 물어보지 않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따라서는 지원 동기는 준비를 해갖고 가시란 말이야. 지원 동기. 너 외과 지원해서, 이거 사실 궁금하지?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놨단 말이야. 계속 추가 질문 나오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그죠? 처음에는 이제 문제 갖고 계속 추가 질문 나옵니다. 교수님들이. 그러다가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마지막 본인을 뽑아야 되는 당위성.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준비를 해갖고 가는 게 좋다. 그래야지만 불이탈을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우리가 작년 문제를 갖고, 그죠? 실제로 이제 작년 문제를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입문부터 보자. 우리가 입문하고 자인하고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제 강의를 듣는 자연계 수험생들이 있어. 또 자연계가 훨씬 더 많이 뽑죠, 일반이.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가자. 내 강의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빨리 듣게 하고, 뒷부분에 자연계, 그것만 들으면 돼. 그죠? 자연계는. 근데 인문계 수험생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인문계까지만 들으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가시기 바래. 내가 자연계인데 그러면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안 들어도 된단 말이야. 뒷부분에 또 자연계가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빨리 넘기하고 뒷부분 들으시면 된다. 그 입문부터 보자.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부담되는 게 이거야. 영어 제시문, 그지? 한자 제시문.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한문이 선택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감이 있다. 그렇죠? 근데 다행히 작년에 서울대학교 입문 쪽에서는 작년에 이게 안 나왔어. 제시문 자체도 굉장히 쉬웠어. 그렇게 나왔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작년처럼 가지 않겠나. 작년에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문제 자체를 갖다가, 문제 자체 난이도를 갖다가 재작년에 비해서 좀 낮게 나왔지. 그러면서 뭐 굉장히 좋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 개인적으로는 영어 제시문, 한자 제시문에 대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좀 올해도 작년처럼 빠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답변은 여러분들 이제 보통 서울대학교 이제 입문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 자전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전이 이제 자전이 아닌데 지역균형. 지역균형 자체는 단순한 인성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그 편한 분위기로 가는데 이 입문 같은 경우에 서울대 일반은 어때? 이거 시험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격하다. 분위기가 좀 엄격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알고 계시기 바라고. 답변 준비 시간이 30분을 줍니다. 30분을 주고 면접 시간이 15분인데 보통 교수님에 따라서는 15분을 전부 다 여기에 추가 질문하는 거에 소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교수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성적인 측면 물어보는 교수님도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대 일반에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인성도 준비를 해갔을 때 불이탈을 막을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서울대 보는 친구들, 일반 보는 친구들이 아마 고대 융합도 많이 볼 거야.
많이 겹치더라고. 서울대 인문이 고대 융합하고도 많이 겹치더라고요. 아마도 난이도는 고대 융합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수학을 보여야 되는 이제 과들이 있잖아.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했듯이 뭐 경영, 경제, 경제 뭐 등등. 이런 과들 보면 수토, 미적, 완, 확통.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기출 문제 갖고 여러분들이 훈련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런데 즉 아이들을 이제 수학을 가르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수학에는 접근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다른 사고 갖고 접근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접근할 때 기존의 아이들이 이제 보면 이제 이거 너무 과대해서 너무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것 갖고 우리가 훈련을 하더라고. 대부분 아이들이요, 특히 특목고 친구들.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것 같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서울에서는 여러분들 훈련 지 일반 시킬 때 어때요? 수학은 진짜 난이도 있는 것 같고 그냥 하버린 거야. 대학교 1학년까지, 2학년까지. 왜? 걔네들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 애들은 와가지고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일반 준비려고 하고 나왔는데 자신감 상실? 그런 경우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난이도 어렵지 않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고력, 그죠? 수학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 참조로 여러분들이 그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수학을 가르치실 분을 아마 이제 이분이 이제 저는 이제 박경수라고, 저는 이제 총괄을 합니다. 장기훈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요쪽으로는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고로 탁월하다. 접근법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법에서 제가 이렇게 자신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서울대 일반화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학원 쪽에 문의하시면 아마 이분의 퀄리티는 제가 이제 강의상으로 얘기하기 조금 힘들고요. 아마 충분히 아마 하고 여러분들한테 수긍이 되고 아마 충분히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시기 바란다. 그 다음에 작년에 기출문제 갖고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해보자. 서울대학교 자연이 바로 나오네. 자연부터 보자. 자연은 여러분 이렇게 가자. 이게 좀 길어, 자연이. 이거 거의 뭐 10분만. 인문보다는 45분이니까 답변 시간이 더 길어. 아마도 이제 서울대학교가 논술이 3년 전부터 없어지면서 자연 쪽이요, 난이도는 조금씩, 과거에 난이도가 높았어. 높다가 몇 년 됐든 낮았다가 재작년부터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 작년에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난이도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 난이도가 가르쳐가는 이유는 여기에서 서울대학교 학과장이, 수학과 학과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변 준비가 45분이야. 특히 이제 서울대 그 자연 같은 건 기본적으로 이건 풀어내야 돼.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면접 시간은 똑같이 15분이고. 근데 역시 마찬가지 자연도 어떻습니까? 인성 쪽의 건 당연히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된다. 이거는 인문자연 전부 다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수의대나 의대나 치대는 이게 이제 또 이제 인적성 면접이 또 들어가죠. 들어가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50분이야. 의대는 60분, 작년에 70분이었어. 방 7개 들어갔어요, 작년에. 아주 지쳐, 면접 보다가. 치대는 이제 방마다 이제 3개를 들어가고, 그죠? 그 방이 5개가 있죠, 수의대 같은 거. 방마다 방문하는 겁니다. 그 방 하나에 10분씩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 방마다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이제 틀리죠. 인성. 순수 인성.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방마다 좀 틀리다. 이렇게 가시기 바라고. 수학 범위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 여기에 이제 미적분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백이 들어가죠. 기하 벡터. 요렇게 이제 구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작년에 기출문제를 보고, 그죠?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문계열이죠. 이건 저희 이제 면접의 정석에 있는 그 문제 해설을 제가 따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을 지원하시는 친구분들은 아마도 제 책인 면접의 정석 그 책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서울대 일반전형용으로 해서 그 책뿐이 없어. 실제로 그 이게 서울대 일반전형 해설이 기회병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아마도 그 시중에는 이제 저희 책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한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게 이제 두 세트가 나오는데 한 세트만 올려놨어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뭐 입문 쪽에 기출문제 그래가지고 제시문은 그렇게 어려운 제시문은 아닙니다. 어려운 제시문 아니고 그 다음에 제시문에 있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지금 이거 앞으로 가주실래? 앞으로 가주십시오. 하나 앞으로 갑니다. 자, 하나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제시문 있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런 제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오죠. 현자가 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제 해설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저희 교재. 근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니죠. 이게 정답은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공감 능력이라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교수가 특징이 뭐냐. 뭐 고려대학도 마찬가지야. 다시요. 계속 교수가 추가 질문이 계속 들어간다, 여기서. 그 맛에 이제, 그럼 학생들은 어때요? 학생들은. 제시문이 있는 대학들은 학생이 얘기를 했을 때 교수는 계속 추가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추가 질문이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답변할 때 교수한테 좋은 인상을 줄 거예요. 아마도 그거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가세요. 실제로 이제 서울대학교를 일반을 준비하시는 인문도 그렇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사적인 분야에 대한 어떤 용어들, 그런 걸 언급하면서 가면 굉장히 좋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시사적인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시오. 그럼 거기서 나오는 핵심 용어들, 그런 것도 언급하시면 교수님 좋아하신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가 질문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건 사회기출인데 사회기출도 한 세트만 올려놨습니다. 저희 책에는 보통 제시문 자체는 굉장히 쉬워. 제시문을 짚고 저희가 이제 해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달아놨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는 해설이 굉장히 정교한 거고 꼭 여러분들이 이 해설처럼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접만 하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질문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 해놓고, 한 입장에 대해서는 어때요? 역시 이제, 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그치? 계속해서 추가 질문 하겠다는 얘기죠. 문제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영, 경제, 농성대, 뭐, 소비자, 아동, 아까 뭐, 모두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수학을 풀어내야 돼. 풀어내야 되죠, 수학을. 수학을 풀어내야 되는데, 수학 문제 자체가, 지금 요거는 이제 작년 게 아니고, 이게 재작년 겁니다. 공통문항 해가지고, 자취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서. 그죠? 요 정도. 근데 난이도 자체가 작년에 거보다는 올해 게 수학이 난이도가 좀 어렵다. 그렇게 이제 수학을 전공하시고, 서울대 일반 전형을 갖다가,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수학이고 저희 교재에서 이렇게 이제 해설을 달아놨다.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2번 같은 경우 이렇게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질문 3번에서 범위를 구하는 문제에서 요 해설은 제가 정답이고 요 해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수님께서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추가 질문이 계속 나온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를 보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물화생지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프리과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큰 틀만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연계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인문계 거는 빼고 자연계 들으시면 되겠지. 앞부분 듣고 자연계 듣고, 그렇지? 그렇게 가면 된다. 일단은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번 볼 때도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하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조금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갖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공과대학에서는 미적분이 항상 필수적이고, 그지? 그 다음에 확률 문제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적분하고 확률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데 서울대학교가 이제 힘들다는 게, 이게 단순 계산 문제는 별로 안 나옵니다. 기본 개념 문제를 많이 난다는 거야. 기본 개념 문제, 그죠? 이렇게 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문제를 안다는 거는 접근법이 다양해야죠. 여러분들 기본을 안다는 건 다양한 접근법을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지금 스터디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가시란 말이야. 그렇게 가시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면접이잖아, 이게. 면접이다 보니까 추론과 논증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답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의하시는 자연계 전문 선생님이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퀄리티는 최고다. 제가 아마 그거는 저희 저 학원 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아마 그분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서울대 일반 전형 수학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셨고 많은 성과를 내신 분이 여러분들을 직접 지도를 한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왜 안 닫히냐? 그 다음 충분한 시간과 내용량이 필수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뭐 필요하다. 그지? 내용이 필수적이다. 뭐 요거면 일반적인 것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서울대학교가요, 18일날 1단계가 발표를 합니다. 1단계가. 그러면 아마도 일단 인문 친구들, 수학을 보는 인문 친구들, 특히 그 경제 경영이라든지 수학을 지원하신 친구들 보면요, 상당히 부담감 많이 느낍니다. 이 수학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인문하고 자연하고 나눠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인문 쪽에서는 너무 그 전에 그 친구들 보면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 조정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친구들 보면요, 특목고나 외고 친구들 보면 신문들 보면서 스타 되는 거,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